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젤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좀 간만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질문에 좀 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러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제가 종종 받았었는데, TA,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게임 그 그래픽과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영화 같은 거 작업하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어떤 디자이너가 따로 있죠. 디자이너가 뭐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면 그다음 3D 모델러들은 그 이제 스케치된 것들을 3D 모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매핑을 하거나 라이팅을 하거나 이제 큰 회사일수록 다 쪼개져 있죠. 예. 쪼개가지고 그런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것들 혹은 뭐 되게 뭐 파티클 이펙트라든지 좀 약간 그 코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FX 이런 것들은 스페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코드로 짜가지고 TA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좀 있는 것들이죠. 이 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요.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생성해내는 최종 프로덕트가 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이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회사에 있는 이제 TA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좀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디자이너가 코딩을 하지만 또 엔지니어도 또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하는 뭐 요런 이제 질문들을 혹은 요런 이제 움직임들을 봤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정해진 산업에서 기존의 산업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보다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끌려가기보다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직장을 구하고 약간 말이 좀셀 수도 있는데 직장을 구하고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이죠. 시장에서 원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자르지 못하는 거고 회사에서도 또 반대로 또 이런 직업이 뜬대 해가지고 우르르르르르 예,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직업은 막상 내가 준비해서 사회에 나오면 이미 꽉차 있어.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 믿기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 자꾸 말이 딴 쪽으로 새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엄청난 그 뭐랄까요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요즘은 또 되게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AI, 뭐, 머신러닝, VR, 이런 붐들이 온 매스미디어를 다 뒤덮고 있었어요. 예. 이게 웨이브야. 쭉 왔다 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이런 어떤 그 반복되는 흐름의 어떤 박자의 춤을 추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말 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그 TA의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TA 그의 어떤 니즈, 그러니까 발생된 경위 같은 것들 한번 다른 비디오에도 다뤄놨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TA가 주로 하는 작업은 그 그래픽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죠. 뭐 마야라든지 뭐 후디니, 3ds Max. 뭐 등등의 상용 소프트웨어단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원해주는 스크립트로 컨트롤 하는 거죠. 지금 이 질문자께서는 그 CS 전공,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CS 전공을 하는 관점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적인 혹은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도는 그게 아니라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지. 예, 예를 들면 마야. 마야 같은 경우도 ML 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 스크립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로 뭘 제어하냐? 그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TA에 대한 이해야. 그러려고 한다면 내가 CS를 공부를 하고 그쪽 관련된 이제 어떤 그 코드, 프로그래밍, 로직을 짜는 거에 대해서 좀 학습했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소프트웨어를 짤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마야 같은 거 거기에 있는 API를 컨트롤해서 거기에 있는 랭귀지로서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구축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머티리얼, 뭐 쉐이더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엑스포트, 임포트, 소프트웨어에서 게임 엔진으로 엑스포트 시킨다던가, 뭐 애니메이션 리깅 같은 걸, 캐릭터 리깅을 한다던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던가,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파라미터들 조작해서 뭐 3D 오브젝트들을 뭐 엑스포트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엔진 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리소스들을 만들어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그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브릿지. 예.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그렇게 매력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좀 매력은 없는 것 같네. 왜냐면은 항상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프로핏을 내는,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프로핏을 내는 그, 아 되게 시끄럽네. 죄송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핏을 내는 그 포지션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브릿지니까 여기서도 후드게 맞고 저기서도 후드게 맞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엔진 쪽이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엔지니어니까. 뭐 그리고 건축 회사에서는 당연히 설계 쪽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회사 같다 친다면 설계가 사실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제 그 메인 프로덕트가 뭐냐, 거기서 가장 어떤 프로핏을 내냐. 제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구조 회사에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대우가 좋진 않아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TA가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TA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좀 요약을 하면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 쪽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그 마야라든지 이런 그래픽스 툴을 좀 공부해 보세요. 그래픽스 소프트웨어를 공부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왜냐면 소프트웨어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 있는 그 API를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코딩을 내가 잘 짜도 그냥 API를 딱 갖다 주면 못 한다니까요. 그래픽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학습을 해 봐라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방법은 두 번째 큰 토픽으로서는, 일반적으로 TA가 되기 위해서 디자이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경력을 쌓아 가지고 TA로 전향을 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이제 그쪽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왜냐면 그때는 사실 뭐 코딩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하나도 사실 그렇게 인텐스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되게 힘들었고 요즘보다는. 근데 과거는 그러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막 하다 보니까 3D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뭐 코딩을 공부하고 스크립트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이런 수순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A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아 이게 TA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디자이너들이 코드를 배울 때 비주얼 이펙트 쪽 위주로, 지오메트리 쪽 위주로 코드를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보이고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너무 파운데이션이 부족한 거야. 예. 뭐 TA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도 양쪽 다 해본 입장으로서 이거 팩트거든요. 예. 되게 그 당시는 되게 깊어 보여요. 내가 막 3D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막 렌더링도 하는데 코딩을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게 되게 깊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절대적 가치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얕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순으로 머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상의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전문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는 거지. 예. 게임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그래픽스 엔지니어들이 그 작업들을 이제 소화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전 항상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 자꾸 시키면 내가 왜 그걸 꼭 따라해야 되냐. 재미도 없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쪽으로, 항상 모든 거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재능이 없는, 타고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시간이 비례합니다. 예. 이게 정확한 것 같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많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면 그냥 막 이렇게 누가 막 학원 보내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재밌어야 돼. 즐겨야 돼.
그 시간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저기서 막 공사를 합니다. 노이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TA가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냥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으로 계속 시간을 투자하세요. 뭐 6개월, 1년 계속 하다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하나 집중하고 싶은 게 또 생겨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이 질문자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CS를 입학을 해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아트를 위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글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거야. 막 그쪽으로 막 공부하다 보면은 이 중에서도 이쪽이 좀 더 관심이 생기는 게 또 생기고 그쪽으로 또 한 걸음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과거에 했던 것들 NJ 채널에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찾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뭐 결국 뭐 양쪽의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 양쪽 다 제대로 못한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나를 계속 잡아가지고 노이즈가 너무 심하네요. 하나를 잡아가지고 쭉 파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어떤 그 내가 들어가려고자 하는 어떤 포지션, 회사를 목표로 두고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서 계속 나를 이렇게 우겨넣지 마세요. 예.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하게 놔두고 그거를 계속 째리면서 계속 째려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중장기적으로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근데 공무원을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뭐 한 10년 동안의 시간이 난리지가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잖아. 예. 그래서 극단적인 예인데, TA는 아트랑 코딩, 이 반반 50% 다더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쪽에 맞춰서 막 준비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런 니즈가 있구나. 또 사회는 이렇게 변해가구나. 그 중에서 나는 이쪽에 틈새 시장을 노리자. 왜? 내가 이쪽에 흥미를 느끼든. 내가 이쪽에 흥미를 느끼고 있거든. 그런 형식의 좀 전략적으로 시간을 분배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어떻게 그 TA에서 요구되는 아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얘기 갖고도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거는 사실 그런 거죠. 뭐 디그리가 있냐, 어디 학교를 나왔냐, 예? 어느 프로젝트를 했냐,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죠. 근데 지금 이 질문자 입장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생각을 좀 많이 바꾸세요. 예. 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많이 보세요.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글 같은 것도 많이 읽고 디자이너들이 써놓은 평가한 그런 이제 글들 말인 거죠. 그런 것도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계속 평가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봤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학습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러한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하면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봤냐, 많이 아냐, 많이 들었냐. 왜냐면 이 보고 듣고 아는 게 자체가 사실 다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좋다, 이건 이쁘다, 이건 나쁘다, 이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사회에서 합의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봐라. 네. 디자이너들과 많이 어울리고. 제 회사 엔지니어, 제 회사에서도 엔지니어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좋아요. 저랑 그 친구는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면 보면은 스케치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막 뭐 그리고 막 여자친구가 또 이제 이제 아트 쪽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어디 막 미술관 같은 데 다니더라고.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디자인에 대한 이제 그 이해도 높을 거예요. 저는 이제 트레인드 된 거고 저는 이제 학습된 것들이고. 예.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학교를 다시 가서 디그리를 받냐, 뭐 듀얼 디그리를 하냐, 뭐 여러 가지 관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많이 봐라. 그리고 이제 3D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3D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많이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사고를 하나,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경험을 길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건 약간 제가 미스한 것 같긴 한데, TA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직무로 가서 일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회사마다 다르고, 그 사람을 뽑고자 하는 그 스펙마다 다를 거야. 그리고 사실, 그것들을 공고에 넣긴 하지만, 제가 다른 비디오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충분히 줘야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포지션이 있대 그걸 막 준비하기보다는 마치 이제 스펙 쌓는 거지 마치 그냥 한 줄 한 줄 그 퀄리피케이션을 맞추는 그런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TA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쭉 정리를 계속 하세요. 예? 많이 보고 많이 만들고 나는 약간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이런 아트 쪽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같은 섹션들을 좀 참조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회사마다 일단은 잡 오퍼가 나오면 TA의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 있으면 거기 맞춰 가지고 써서 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정리합니다. 아 그건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야.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TA라는 큰 부분에서 뻔하잖아요 하는 일 아트 쪽이랑 협업하고 엔지니어 쪽이랑 협업해서 중간에 브릿지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스페셜 이펙트 같은 거라든지 그 회사가 납품하는 프로덕트에 맞춰서 그 TA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 잘 써야겠고 스크립팅 잘 해야겠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배운 그 CS 능력은 사실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많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이쪽에 투영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걸 고민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스 엔지니어 출신 중에서 TA를 하신 분이 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주변에는 없어요. 네,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좀 떠나서 오랫동안 떠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게 좀 그 비슷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게 좀 더 그 가까운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바나나. 프리 바나나 MIT 좋은 학교입니다. 바나나를 학생들에게 다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좀 챙겨왔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제 주변에는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일단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예, 왜냐면 TA를 함으로써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없잖아요. 다 중간 헬퍼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오토데스크에서 그 워크샵 같은 거 세미나 많이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토데스크에서 제가 그 TA로 계시던 분 친한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 결국에는 현업에서 사실 일하다가 오토데스크 들어와서 이제 그거 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가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3D 그래픽스 쪽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갈아넣습니다. 예. 갈아넣기 때문에 TA도 사실 비슷하게 이제 갈아넣을 거고 그 와중에서는 이제 차라리 엔지니어 쪽으로 일을 하는 게 차라리 그 그래픽스 디자인 이런 관점을 두고 그 CS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사실 더 좋은 이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저도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테크니컬 아티스트에 그러니까 CS 전공하시는 분이 그쪽에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것들 보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장점들을 배워가지고 서로의 인더스트리가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넌 이해 못해, 넌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같이 알아가면서 그 접점에서 이제 뭔가 화학 반응이 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내가 그 이득을 취득하겠다. 사실 그게 좋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